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되죠?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요. 이거 제가 지금 20번 정도 또 갔다 왔어요. 20번 정도 또 갔다 와서 사이코 뭐지 이거? 이거 20번 정도 더 했고 아쿠스피어 했고요. 보시면은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나키움 테셀렉터 나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건 뭐다? 그 나키타이트 판 뭐 주계 결정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단계 과학팩 이제 실무적 과학팩 만드는 데는 이제 이거 만들 차례 이거. 그쵸? 그러면은 신경 이거 아 몇 개 필요할까요? 잠깐만 한번 보고 3단계 만들어야 되고요. 공장 이거 1단 이렇게 만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만들 필요 없고 이거 하고 그러면은 일정 하나만 만들죠. 하나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 많이 만들 필요도 없고 딱 하나만 만들도록 하고 그러면은 크라이오나이트 막대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여기다가 신경 이거 하나 가지고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됐죠? 이것만 있으면 되겠네요. 뭐 신경하고 위에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그걸로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놓고 23도 여기다 놔야 되겠다. 이거 받아야 되니까 놓고 이거 만들고 야 이거 넣고 오케이. 이게 전기가 많이 먹기 때문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럼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크라이오나이트 막대도 뭐 3개씩밖에 안 들어가니까 벨트로 가져오는 거 귀찮죠? 네, 그냥 해요. 요청 상자 하나 놓고 공급 상자 하나 놓고 아니야 요청 상자를 여기다 놓고 공급 상자를 여기다 놓고 놓고 속도가 80초 시프트 클릭 좌클릭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건 좀 멀리서 오니까 한 300개 정도 가지고 오게 하고 이것도 한 10개씩 그러면 이제 만들게 되게 됩니다. 크라이오나이트 파워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좋은데 범위 안에 못 들어가겠다. 네, 라스트 아깝다. 이렇게 놓을까? 아유 조금 이거 조금 옆으로 이동시키면은 에이 몰라 그냥 따로 하나 놔. 어차피 이거는 뭐 속도 모드를 안 놔도 되니까 이렇게 하나 놓고 여기다가 긴팔 하나 놓고 다음 세 번째 과학팩 딱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잘 조절해서 이쪽으로 그러면은 273 들어가죠? 여! 273 들어가고 나가고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요청 상자로 놓고 공급 상자
하나 놓고 스피트 우클릭 좌클릭 딱 때리면은 이렇게 가지고 오고, 여기도 10개씩, 이거 한 100개씩, 이것도 한 발 옆에. 이거 가지고 올 필요 없잖아. 아니, 가지고 필요 없어. 옆에서 바로 가지고 오니까요. 이거 한 40개씩 가지고 오면 되죠. 바로 옆에서 넣으니까 가지고 필요 없죠. 잘 됩니다 여러분. 우와. 그 다음에 선택 선별 놓고 세 번째 과업팩 놓아주시면은 3단계 과업팩도 완성이 됐고, 이게 그게 많이 되진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나키타이트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잘 되고 있죠? 와우! 와우! 아쿠스피어를 계속 쏴줘가지고 여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이유 묻지 마세요. 그냥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다가 이메일 적어주시면은 제가 텍스트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이메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저도 몰라요. 이거 회로 네트워크 몰라요. 자, 그냥 간단하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다가 신경제, 신경이 여기니까 이쪽으로 온다 했을 때 여기도 되겠다. 아니, 안 되겠다. 신경을 이쪽으로 받아야 되겠는데. 신경을 이야 용캣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여기서 딱 들어주시면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둘 셋, 어딨냐? 하나 둘 셋, 속도 모드를 팡 넣어주시면 이제 좀 더 빠르게. 그 다음에 이제 시무즈 과학팩이랑 이것들을 이쪽으로 놓고, 망가진 데이터 카드, 오케이. 이쪽으로 망가진 데이터 카드 들어가 주시면 되고, 부서진 건 어디로 가야지? 부서진 건 이제 이쪽으로 가야죠. 여기. 그러면은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되죠? 여기서 꺾으면 되겠네. 오케이 됐다. 이쪽으로 옆에다가 바로 망가진 거 놓고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그렇지. 올라갑니다. 여기도 뛰어넘고 여기도 뛰어넘고, 여기서 이게 가면은 끝. 제대로 됐나? 제대로 됐겠죠? 오케이, 온다. 자, 보죠. 이게 쭉 가면서 여기 됐고 넘어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3단계 시무즈 과학팩까지 벌써 32개. 나이스. 시무즈 과학팩은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거 놓으면은 3단계 시무즈 과학팩은 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게 많이 필요하죠. 나키움 큐브도 필요하고, 나키움 큐브도 지금 부족하죠. 지금 입자기체, 왜 입자기체가 부족한가? 와, 입자기체 부족하구나. 우와, 우와, 입자기체 부족하죠. 입자기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래랑 이건 상관없고, 그럼 이제 플라즈마 기체가 여기 뭐 되죠? 그럼 저거를 이제 더 만들어야 되죠. 입자 기체가 부족한. 부족한 것들을 조금씩 이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봤을 때
부족한 게 있나 이제 액체별로 문제 없고 잠깐만 우주물이 문제 있는데? 아 여기 우주물이 아닌데? 여기죠? 우주물 아 문제 없어요? 문제 없고 화학적 문제 없고 여기도 문제 없고 잘 되고 있어요. 오케이 여기 가득 차여 있으니까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거고 100도씨 괜찮고 마이너스 213도선 괜찮고 이건 아니고 플라즈마 괜찮고 이온기체 괜찮고 반물질 부족하다. 여기서 지금 입자 기체를 쓰기 때문에 입자 기체가 부족하네요. 그러면은 뭐다? 오케이 괜찮아요. 좀더 대량화를 한다. 우리 이제 3단계 과학팩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3단계 과학팩 넣어야 되겠죠? 온 김에 3단계 과학팩도 넣고 입자 기체도 이제 위에다가 더 대량화하면 됩니다. 위에다 대량화하려고 지금 만들었다고 했죠? 한칸 비우라고 나중에 많이 필요하다고. 이거를 그대로 플라즈마는 괜찮으니까 이대로 해서 잠깐만. 이렇게 이대로. 만들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만들어!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래. 오래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서 잠깐만 여기 이렇게구나 이건가? 이건데 이걸 좀 밑으로 내려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좀 내려도 되겠죠? 이렇게 가게 하고 여기도 좀 내려서 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넘기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뛰어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넣어주시면 되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밑으로는 이제 가기 좀 힘드니까 위로 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되죠. 이걸로 부족하면은 뭐다? 더 만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끝. 전기는 문제 없습니다. 전기도 문제 없고 잘 되고 있죠? 야 이걸 약간 한칸 옆으로 옮기면은 이걸 약간 한칸 높이면은 여기까지 먹히기 때문에 이거 빼고 이제 이거를 위에 네 개만 해주시면은 됩니다. 여기까지 다 먹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개만 먹이면 되고 그러면은 전부 다 깔끔하게 전기가 먹고 있고 입자기체가 많아야 돼요. 지금 이거 부족하면 안 됩니다. 반물질. 위에다 더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건 많습니다.
아유, 들어가. 어차피 이거는 지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어차피 하나밖에 안 들어가고. 하나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 없고요. 모래야 뭐 어차피 넘치고. 이거 그대로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여기다 만들면 돼요. 근데 굳이 모래는 만들 필요 없고. 어차피 돌 많으니까 반대로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이거 하나 더 만들고 해가지고 하나 더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우선 봐야 돼요. 차죠? 입자 기체가 찹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잘 차고 있어요. 오케이. 쓰는 것보다 차는 용이 더 많다. 그리고 이제 플라즈, 여기는 이제 대부분이 플라즈마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야, 나와봐. 이제 플라즈마가 부족해 지느냐? 아닐 거예요.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칸은 빼어둔 게 좋죠. 액체를 만들 때 지금에서야 이제 좋고, 여기다 이제 하나 더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이온 기체는 이제 부족하지 않고, 로켓을 안 쓰니까.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양성자도 괜찮고 차고 있죠? 차고 있는 겁니다. 계속 차고 있어요. 됐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과학팩 쪽으로 가서 침무지 과학팩 3까지 확정을 해 놓으면은 됩니다. 여기 와서 여기다가 침무지 과학팩 3 100 다 하고 시프트 우클릭 좌클릭 좌클릭 이렇게 딱 놓으시면 되고 이제 그러면은 이거 하고 이제 넥서스도 해야 되긴 하지만 와 이거 하려면은 천 개나 필요한데 이거 자체만으로 천 개인데 그다음에 와 이건 이제 이거는 이제 그거 할 때예요. 이거는 그거 그 우주 관문 할 때 쓰는 겁니다. 우주 관문 할 때. 이거 보시면은 우두지도 제작은 이거 이제 우주 관문 그거 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잠시 패스. 이 우주 관문에 관련된 것들은 모두들이 다 우선 패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관문 쪽 우선 좀 패스 좀 하고. 그 다음에 나키움 이거 해야 됩니다. 나키움 처리장치 이것도 보시면은 막 아코스피어 막 많이 들어가죠. 고급 신경체도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또 미쳐버립니다. 우주복 포도 만들까? 우주복 포를 먼저 만들까? 나키움 처리 장치도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데 아예 됐어 안 만들어 이거면 충분해 지금 이거 만들 새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넥서스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선관 우주를 이동한 우주선에서 물 활성화할 수 있는 장치로 추가 기술을 통해 우주 왜곡 필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우주선 승리 이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5,000개 하이퍼 여기도 보시면은 워멀 데이터를 해가지고 막 또 만든 거 있죠? 아쿠스피어? 그리고 이게 넥서스로 만드는 거예요. 우주선 위에서 넥서스를 돌려가면서 빈 데이터를 넣어가면서 이 선관 여행 데이터를 또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와 제작 시간 봐라. 천초? 천초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지? 깜빡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했지? 어쨌든 이것들 이제 슬슬 연구하면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주선 완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주선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데 한참 걸려요. 이게 1,000개죠? 2,000개고 5,000개고 2,000개고 또 이거 만드는데도 약간 좀
빡셀 거고, 여기 이거 보시면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하나 보이시죠? 이걸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러면 끝.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예전에도 이거 없었나? 이건 모르겠네요. 뭐지? 이거 두 개는 알겠는데? 어쨌든 네 번째 과학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처음입니다. 지금 나머지 이거는 나키움 큐브 있고 그냥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만들 수 있고 이것도 그냥 만들 수 있죠. 나키움 처리장치만 있으면은 오래 걸려서 문제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거 만들려면은 이거는 2단계 들어가네. 자, 이거 마지막 이제 이거 하기 위해서는 한 2000개 정도, 그쵸? 시무즈 과학팩 4만 들어가요. 이게 1, 2, 3단계가 들어가지 않고 4단계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4단계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3단계만 들어가요. 1, 2단계는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나마 좋죠. 그나마 좋아요. 만약에 1, 2, 3단계 시무즈 다 들어간다고 했으면 막 대가리 깨질 뻔하는데. 그래서 나키타이트 우주선을 한 6대 정도는 해놓으면은 좋은데 지금 반무지 기체가 워낙 부족해가지고 나머지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야 잠깐만 야 한번 잠깐만 야 물 없애고 잘 태고 있죠? 잘하고 있고 이렇게 가끔씩 와서 잘 되고 있는지 살펴가면서 물도 한 번씩 빼주고 이리듬 있는지 확인해주고 15K 있죠? 15K 있으면 우선 괜찮고 이제 아래쪽 가서 이리듬이 2.7K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출발해주고 갔다 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몇 개 쌓여야 되죠? 몇 개 쌓여야 출발이죠? 1000개죠? 여기 빼면 돼요. 빼면은 이제 1000개 쌓일 거예요. 그러면 1000개 쌓이면 어떻게 된다? 출발한다. 여기 보시면 이제 3단계로 놓고 1000개 쌓이면 출발할 거예요. 10K 되면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나마 이 정도는 뭐 편안하니까 이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리고 반물질 와 이거 기체 이거 우주선 지금 이거 지금 4대 돌리고 있는 것도 빡세죠? 황산 지금 이거 4대 돌리고 있는 것도 빡세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더 확장이 안 된다. 확장을 하려면은 보세요. 입자기체 이제 가득 차고 있죠? 이제 기차 오고 있고 위에다 하나 제가 더 깔아야 돼요. 그럼 여기 또 부족해지고 차고 이제 그러한 시간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시무즈 과학팩 3 시무즈 과학팩 3단계 만들고 잘 되고 있죠? 나키움 처리장치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만들고 4단계 과학팩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넥서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넥서스까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좀 업그레이드 하면서 나머지는 솔직히 아직은 만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다 이해하셨죠? 우주선 빅토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나머지들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이거 하나 정도는 더 이거 하나 정도는 더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 한 번 정도 한 우주 총량을 한 3000에서 3500개를 놓게 되면은 쉽긴 한데 여기까지는 빡세고 최대한 어떻게든 끼워 넣어가지고 우주선 빅토리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잘 되고 있죠 여러분? 문제된 거 없고 아주 부드럽게 3단계까지 완료가 됐고 여기
아, 여기 좀 문제네. 여기가 꼭 이제 슬슬 문제 생기네. 가네. 아, 여기가 약간 문제가 생기네. 여기를 어떻게 해야 잘 될까?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네. 잘 되고 있긴 하니까. 잘 되고 있긴 하니까.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완성을 시킨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